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갤럭시 아머니 트리를 리뷰해 볼 AP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3월 29일 오후 2시 42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9448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갤럭시 아머니 트리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7일 날 상한가 마감을 했죠. 그 다음 날에도 상한가를 유지하는 그런 기염을 토해내는 듯 하다가 장 막판에 무너져 버렸고 19일에 큰 하락폭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효성그룹의 계열이고 전자결제 사업과 온라인 투 오프라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였어요. 휴대폰 소액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같은 전자결제 사업과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쿠폰, 편의점 선불 결제 같은 오토 사업을 영위 중이고 비트코인 결제 전문 기업 코인플러그와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비트코인 결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규 사업으로는 이제 머니트리가 있고 폰풀 서비스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일으켰던 소스가 전자결제와 이제 가상화폐 테마인데 지금도 이제 그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 아머니트리 배당 수익률이 0.89 정도 됩니다. 현금 흐름이 그만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시가총액은 2,400억, 발행 주식수는 3,900만 주, 유동 주식수는 1,490만 주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매출액을 보시면 매출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줄은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요 모습이 왜 연출이 됐느냐? 코로나19의 이제 장기화 때문에 일부 가맹점의 거래대금 감소, 그것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고요. 또 이제 대손율 조정에 따른 대손상각비용 감소로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결 대상 기업의 파산 종결로 유보되었던 대손충당금을 반영하느라 좀 이제 당기순이익이 좀 감소를 했고, 근데 이게 전부 다 코로나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진 어떤 그런 나비 효과다. 코로나가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효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예.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지금 테마가 굉장히 좀 좋은 걸로 잡혀 있어요. 이제 다음 걸로 보면. 자, 일본 보시게 되면 이때 상한가 친 거는 이제 중국 카드사 1위 카드사 은련과의 결제 연동 부각. 그리고 요거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런 지역화폐랑 머니트리의 연계. 그것 때문에 이제 뜬 건데, 둘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어떤 그런 이슈입니다. 이재명이 누굽니까? 대선 주자, 강력한 여권 대선 주자로 꼭 손꼽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권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은, 갤럭시 아머니트리는 대선 테마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가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또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테마주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안될 수도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아, 저는 그냥 경기도에 만족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왜냐하면 머니트리가 왜 그러냐면 이재명 지사 하면은 저기 뭐 이제 기본소득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역화폐잖아요. 그거 전부 다 머니트리랑 연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머니트리가 2월에만 이제 월 충전액이 100억을 돌파를 했어요. 요거는 앞으로 더 증가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정부가 쓰는 뭐냐 그런 게 디지털 화폐 식으로 이제 사용되는 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안 쓰거든요, 사람들. 한번 요걸 사용하게 되면 계속 그 편한 맛에 계속 쓴단 말이야. 기존에 썼던 거. 다른 것도 쓰려고 하면 또 익숙해지고 뭐 이렇게 되면 또 익혀야 되고 이런 거 귀찮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걸 해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상으로 갤럭시 아머니트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의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이제 뜹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해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2021년 들어와서 이제 댓글로 꾸준하게 매일매일 댓글로 리딩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3월 29일 월요일이니까 요거 이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계시는데, 7시 45분에 이제, 이렇게 인사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어떤 그런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제, 눈여겨봐야 될 점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설명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증시와 같이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지표들도 소개해드리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이제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간 9시 뭐 KPS 현재가 16,900원 기준 매수 뭐 이렇게 되어 있고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4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이제 말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극동유화, 뭐 5,400원 기준 매수라는 말씀과 함께 1차 목표가 5,560원, 뭐 손절가 5,200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의 이제 종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1차 목표가 돌파, 뭐 이제 추가 상승 중입니다.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제 리딩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이제 VIP 매매에 대한 말씀 뭐 이런 것도 이제 소개해주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무료로 한번 이용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사이트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AP 투자연구소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